경기도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6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등 물류 외투 기업 5곳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경기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산업부지엔 기업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빈 땅이지만 이번 경기도의 투자 유치로 물류시설 부지에 들어올 기업들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하베스트 홀딩스 등 외투 기업 5개사가 총 6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입주하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고 또 지역 경제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기업들의 지역 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할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중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운용하거나 직접 제조해서 도매로까지 이어지는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Yes, of course. In IKEA, we want to offer more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 for both online and offline customer, and it's a perfect location for us. Because the location is very, very good. The infrastructure, existing infrastructure, is also excellent. And we think that we can see that there is a lot of development and plans for the area. So it's a good area, a great area for us actually to place our investment. 투자를 약속한 곳은 스웨덴과 홍콩,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등의 본사나 국내 법인을 둔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때문에 평택항 물동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만 최소 6천 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